예,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고,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번 좀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뜻이 있어요.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뜻.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읽으면 알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 주신 그와 같은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 아니하시고 숨겨놓은 그런 뜻이 있다. 이것은 온 우주 공간에 영적인 세상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청사진,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말 그대로 누구나 알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뜻은 그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알수 있다는 거야.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뜻을 우리 자신이 알려고 밤새 노력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저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는데 참 합당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일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서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사람이 알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방법 뜻은 계시된 그 일, 계시라고 하는 건 이게 또 이렇게 속으로 이런 얘기가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은 특별한 일이 없는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누구나 알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드러내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이제 338장 가서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가소서. 이렇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지난주 경우에는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그냥 입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지금 우리나라 처해 있는 이 상황 이렇게 보면 아까 어느 분이 기도했죠. 약소국가의 이 뭐라 그럴까, 이 불행.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을 때 저도 기도하게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오니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우리나라 손좀 잡고 이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사실은 우리 평생 동안 이게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터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방법이 딱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뜻은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인도를 경험하는 거다.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거나, 뭐, 계룡산에 가서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놓으신 모든 것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모든 행동과 동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성경 안에 들어있다. 성경이 이렇게 긴데 이걸 다 어떻게 읽느냐? 그렇죠. 이렇게 읽느냐. 그래, 그거 읽지 못하면 그럼 내가 요약을 해주겠다. 그 요약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 가운데 뜻을 이렇게 정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해놨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렇죠. 쭉 나가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 쭉 나오는 걸 보면, 아, 이뜻 안에서만 살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뜻 안에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 자, 이 성경 안에는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원하고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거야. 이 일은 내가 찬성하고 이 일은 내가 반대한다. 이를 반대하는 경우는 이런 책망이 임하고 이런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걸 원치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요, 하나님의 드러난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자꾸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한번 10장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 시대 예수님 이전에 한 1500년 전 그쯤에 이집트 탈출했을 때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던 그런 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에 탈출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줘서 이게 본보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악한 것들을 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고 구원받았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쓰러져 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긴다든지 목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고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8절.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너희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음행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약성경 안에도 음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음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음행하는 일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9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능하면 불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다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걸 거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가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사건이 나오면 명심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그러면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를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명백한 뜻 안에서 우리가 걸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걸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걷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충분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 내 일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모든 뜻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아, 이거 성경을 많이 보면 수학 문제를 풀수 있고 뭐 물리 문제를 풀수 있고 예, 뭐 이렇게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뭐 공학에서 다리 짓는 거 이런 거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옳고 그른지를 알수 있는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서 자꾸 뭔가 산기돌 가거나 뭘 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안에 예를 들어 이제 한번 가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려면 무언가를 이렇게 이용하거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 없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너를 지혜롭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모든 성경 기록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기록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토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선택하는 거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이 성경 기록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성경 기록 자체고 성경 기록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인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걸 쭉 이끌어서 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다 생각을 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까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에 모든 게쭉 이루어 나가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배후의 인도다. 뒤에서 일어나는 인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도예요. 그 인도는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배후에서 이루어 주시는 인도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자,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예, 하나님의 섭리. 그건 뭐냐? 자연적으로 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달라고, 그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러한 인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인도 속에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다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시작이 될때 욥이 굉장히 부자로 평안하게 다잘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 저 하늘에서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욥에게 저렇게 복을 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지. 이 재물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면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 대적할 겁니다. 욥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저 배후에서 지금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해봐라. 단 목숨은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허용하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게다 무너져 버려요.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두 배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욥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일 당했을 때 여러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배후의 뜻이 이렇게 큰지 제가 이제 알게 돼. 여러분, 그거 당하면서 애들이 죽고 모든 게다 사라지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욥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 그러한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도.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경우 밧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진짜
예, 그거 거기서 태어난 거 아이가 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 제가 배우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요? 솔로몬이 나잖아요, 거기서. 맞습니까?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나면서 어찌됐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계보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다 놔두시고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 그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이 요셉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후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배후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서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꿈을 다 해석해 줬는데 글쎄 꿈 해석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 일이 잘 되니까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거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죽고 싶은 상황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거 연단을 통해서 맨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70명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나중에 200만, 300만의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요셉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인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인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이집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게 돼서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도 죽이고 하는데 오히려 누가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너왜 사람을 죽였냐고 해서 모든 일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으로 40년 동안 도망가서 양 우리를 쫓아다니며 양 똥치는 사람이 됐다고 40년 동안. 이런 가운데 얼마나 그 쓰라린 그 비애를 느꼈겠어요. 그럼 어떻게 다 포기했단 말이야. 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사는 목자로 지낸다. 이렇게 다 포기가 될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이 되냔 말이야, 이게. 이제 나는 젊었을 때 40세 그냥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 힘으로 한번 해서 이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고 좀 미디안으로 내쫓으시고,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고 힘이 다 딸릴 때가 되니까 이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는 모세가 그 200만 그 군대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 같은 경우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데, 이 세상에서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았다가 다시 나온 사람은 요나 하나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예. 제 인생을 좀 가르쳐 주고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고래 뱃속에 너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가서 보니까 매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할 그런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저 감옥이 떨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렇죠? 아름다운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인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인도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하는 거,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어디든지 가시면 되지. 이거를 꼭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데로만 가면 돼. A동으로 가든 B동으로 가든 어느 동으로 가든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꼭 점지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어느 아파트 몇동몇 호로 해달라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배후의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 믿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속이는 일이 생기고, 거짓말하는 일도 생기고, 살인도 생기고, 다윗과 같은 경우 간음하는 일도 생겨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고의로, 그리고 도둑질을, 탐욕,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배후의 인도 안에 통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뭘 해도 나중에 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돈 빌려다가 떼어먹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도 이런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하되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이 모든 걸 조절을 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섭리는 영어로 provision, providence 이렇게 돼 있어요. providen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 할때 프로는 미리 그런 뜻이고 비던스 할 때는 그 비디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디오 아시죠?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모든 것들을 조절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섭리? 예.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섭리 과정을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인도와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허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신 성경 기록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난 뜻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드러난 뜻. 그렇죠? 예,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6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생활. 예, 세상에 나가면 회사에 나 다니면 거기 나를 이렇게 고용해주는 고용주가 있고 나 있으면 어떤 관계를 살아야 된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제거하셨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은행에 가서 1억 이고 뭐 떼어먹고 휴거되면 다 없어진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고의로 남을 속여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목사가 서서 그렇게 우리가 해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양심의 화인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예, 하나님이 1억 원 탕감해 줬지 않냐? 그러면 이번에 5억 원 하면 얼마나 은혜가 더큰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6절 가서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죽인 그 뭐냐? 이유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옛날엔 이 정도 수준 죄래야, 어우, 이게 민감하게 느껴졌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요만큼 죄를 져도 민감하게 자꾸 느껴져서,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 과정을 내가 믿고 더큰 죄를 져야 되겠다. 그래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 구원받으면 그런 말 자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난 인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도에 대한, 예,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 이걸 가르쳐 주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원하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경건치 아니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ungodly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렇죠? 그거를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경건치 않다고 했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명백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않아요. 명백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4절 가서 보니까 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이거 반대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반대가 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악한 일을 하자고 이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백히 알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기다. 또 이걸 정확히 알려면 어디 가서 잠언을 읽으시면, 잠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도, 훈계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시편 119편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경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감추어진 이와 같은 인도는 31편 3절에서 5절 한번 보죠. 3, 그 옆에 있는 거.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예, 주는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지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 31편에 있어요. 요 근래 제가 시편 31편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 저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많이 읽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에 따라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거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지금 다윗을 향해서 거짓 입술들이 나타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혀의 말다툼에서 아닌 걸 기라고 하고 하는데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아닌 걸 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여기 있는 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 하나님의 숨겨진 그뜻 섭리에 따라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이 끝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선함이 되고 내게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할 때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시편을 지금 기록을 하겠어요. 근데 그 끝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바르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도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추상적이라 조금 좀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첫째, 결혼과 불순종에 대한 거 예화를 들도록 하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 여성이 결혼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뭐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남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것도 유부남은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한 뜻이죠. 그렇죠? 혈육은 안 되는 거 명백한 뜻이죠. 그 다음에 명백한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명백한 뜻 맞습니까? 예. 자, 우리가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이것은 뭐 WCC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결혼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일단 명백한 뜻은 뭐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거 읽으셨을 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 상대가 결혼할 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건 명백한 뜻입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귀고 있는 사람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유를 대느냐. 다른 그리스도인 여인을 봤는데, 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둘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나도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회심시켜서 이 사람하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문제가 뭐냐? 불신 남편이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살아보면 믿겠다 그러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그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 진짜 믿음을 갖는 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 확률 중에 낮은 확률에 있는 걸 자꾸 들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확률이 더큰걸 해야 되는 거예요. 90%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10%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일. 그렇게 결혼한다고 어떤 사람이 오면 제가 축복하고 결혼하게 해드릴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 본인 져야 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히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명백히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죄도 복이 되게 한다는 그런 기대로 그 일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부인의 행실을 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 믿고 좋은 그런 가정이 될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내걸고
명백한 뜻을 저버리면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당해야 될 그와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마음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한번 그게 뚫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부하면서도 또 여기에도 좋은 뜻이 있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모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에 내가 믿음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 이거 내릴 때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하갈 이야기 보세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하갈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지금의 저 이슬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손에게서 저 이스라엘에 나와서 유대인을 저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있다. 자, 야고보서 한번 4장 가서 보시죠.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사업하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예, 4장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4장 13절 너희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과의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합당한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열면은 다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배당 짓는 문제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앞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뭐 광고하거나 뭐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그 가정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이 원함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 꼭 이겁니다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열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결과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돼도. 그래서 결정하는 데는 성경이면 되지만 성경 하나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데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저자가 한 예를 들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여자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제가 가서 어제 찾아보니까 1949년 10월 15일생입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하여튼 뭐 네이버에 가서도 그렇고 조니 에릭슨 타다 이렇게 치면 어디 출신이냐? 제 미국의 고향인 볼티모어에 이제 벨트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벨트웨이 17번에 보면 우드로운이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우드로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근데 어떻게 됐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17살에 그 볼티모어 바로 옆에 가면 체사픽 베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게 얕은데 다이빙을 해갖고, 그래서 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머리가 부딪혀가 그래서 이목 밑이, 여기가, 여기서부터 밑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가 목뼈가 부러지고 완전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마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17살에 완전 전신마비가 이렇게 됐으니, 그 소녀의 꿈이 그냥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여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여인이 그 이후에 이 우울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크리스찬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붓을 가지고 이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와 같은 훌륭한 그런 그 화가가 됐는데, 또그 이후에 이 여인의 이 삶을 극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여인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켄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도 만나서 아기도 아마 난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2010년엔 또 유방암 수술까지 받는데도 그것도 다 벗어나고 희망을 전달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조니 에릭슨 타다예요. 타다. 한번 정상적인 여인으로 지금까지 이게 살았다고 하면 지금 그 여인이 전달하는 그와 같은 크리스천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를 따라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고 두려움을 겪고 우울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조니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전혀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과정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정하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자동차 바꿔야 되냐, 그렇죠? A로 바꾸냐, B로 바꾸냐, 이사 가는 거,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우리 지금 예배당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배당 확장을 해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느냐, 집도, 그렇죠? 더큰 집으로 가야 되냐, 지금 거 이거 바꿔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학에 가면 과목도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뭘 들어야 되냐, 이거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안에서 하시면 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걱정을 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가 또 우리 뒤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8절 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친족과 이 집을 떠났는데, 너 A로 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그렇게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자,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줬다. 여러분,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일리 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뭐냐, 무슨 내용이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 살면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가 넘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맨 끝에는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가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 명백한 뜻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또 혹시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이 특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명백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배후에 드러나지 않는 뜻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